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한번 제목 따라해서.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제가 설교 준비를 여기저기 많이 준비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그 기사에 간증이 났어요. 김성호 씨라는 사람이 원래 목회자의 아들,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근데 그 성도가 없으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100명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100명도 없이 목사를 하니까 옆에서 아버지 설교 듣고 아버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은 진짜다. 그랬는데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목사 안 됐으니까 나도 목사 안 되고 뭘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대요. 공부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그래도 약국이 교회보다 낫지 않은가. 그래서 약학을 공부해가지고 작은 약국 하나를 차렸대. 목사들이 교환하고 약국 하나 차렸어. 성경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약국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약국을 운영하면서 우리 약국에 오는 손님들을 내가 대접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자기 약국에 온 사람 많지도 않지만 일일이 다 이름을 적었대. 이름을 적어가지고 우리 고객이야, 손님이야, 가족이야.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아주 봉사를 잘했대. 연락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갖고 가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국에 오는 손님들한테 아주 잘하니까 손님들이 점점 많이 늘어서 10년 동안 약국에 오는 손님들을 다 적으니까 이 사람 숫자가 막 10년 동안에 만 명, 10만 명이 된 거야. 그래서 10만 명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봉사하고 충성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약국 안 가고 여기만 자꾸 오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약국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약국한테 편지하고 연락하고 소식했더니 10만 명이 27만 명이 됐다. 그 약국에. 이 약국인지 이름이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여기 광고 보니까 27만 명이 그 약국에 손님이 되고 멤버가 됐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내주면서 제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약국인데 메가스터디 엠베스터라는 약국을 차렸는데 회원이 28명이 계속 오는데 여기 보니까 27만 명, 8만 명이 매출을 올리는데 100억.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27만 명이 약국에 찾아 몇 개를 차렸대. 100억. 따라 좀 해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100억. 500억, 1000억. 간증이 자기 약국에 오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서 아주 멤버로 대화했더니 10만 명이 20만 비우고 연매출이 1320억. 성공 비결이 뭐냐? 성공 비결이 뭐냐?
우리 회사 오는 손님들을 나는 겸손하게 대접해서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했었다. 이름이 김성호 약사 대표요. 그래서 나도 이거 있고, 야, 우리 기도원도 이제 오는 성도들 강남 금기도원 구기도원 명단을 쫙 만들어서 우리는요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갔어요. 내 명단이 없어. 그냥 왔다만 가고. 그래서 암병 낫고 병 낫고 축복받고 잘 다니겠으면서도 명단이 없으니까 연락 안 하니까요 왔다 갔다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그래서 아, 우리도 명단을 좀 만들어서 이제 강남 금기도원 구기도원 명단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관리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기도원들 이렇게 그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명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말 회원처럼 가족처럼 잘해서 우리 기도원에도 명단을 만들면 나도 그 고객 이름으로 기도원 이름으로 기도원 전선 하겠습니다. 항상 선도님만 전도사 목사 만들어? 어? 여기다 딱 적어가지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기도용사 100세 건강 100억 축복 100명 전도. 원래 전도는요 300명까지 전도해.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전도하면 300명까지 전도해. 그게 보험회사나 무슨 또 이 화장품 회사나 회사들이 300명씩 전도하니까 100명이 300명 얼마요? 3만 명, 300만 명, 3천만. 만약 우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 명단을 쫙 했으면 천만 명이 됐을 거야. 이제 할 거야, 이제. 아니, 그래서 김성호 목사 아들이 아버지 따라 목사는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겸손하면 축복받고 교만하면 망한다. 이제 우리 기도원도 겸손해서 명단을 쫙 작성해서 뭐 지금서부터 작성해도 12월까지 100만 명은 돼요. 11시 예배, 3시 예배, 7시 예배, 11시 예배 계속 적어나가면요 10만 명, 100만 명이 돼요.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충성합시다. 부자 됩시다. 성공합시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증, 그 약국 간증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사업 직장이고 뭐고 간에 정성을 다하고 겸손하면 성공하고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죄 중에 죄요, 겸손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하면 종기의 길잡이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살고 겸손하면 부자되고 겸손하면 성공한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영광을 얻고 겸손하면 부자가 되리라. 다른 부자들은 거짓말 많이 해서 사기쳐서 됐다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 부자 중에서 존경받는 부자도 있고 돈 벌었다가 그 돈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장사도 겸손하고 사업도 겸손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도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받아서 여러분 기도가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찾아봐요. 신약 382페이지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셔. 젊은 사람도 부모들을 공경하고 어른들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요새 젊은 사람들 부모 공경 안 해요. 돈만 달라고 그래. 부모한테 배우려고 그러지 않고 부모가 경험하고 한 거 그것을 자기가 깨달라 그러잖아. 젊은 자도 교회 나가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요새 젊은들이 다 교회 떠났어. 술집 가고 놀러 가고 돌아다닌 가도 교회를 많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스라는 사람, 성 안토니오스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는 겸손이다.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상대를 못해. 하나님 앞에 겸손, 말씀에 겸손, 겸손으로 기도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심판한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가장 미워하는 건 교만이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한 나라들 다 공산당 국가예요. 겸손한 나라 선진국 다 하나님 잘 믿어. 대통령서부터 하나님 잘 믿어. 지난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바이든은 안 그랬잖아. 교만해. 이 바이든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봐. 이번에도 실패해가지고 교만 떨다가 바이든이 교만 떨다가 지금 미국도 어렵고 지금 아프간도 어렵게 됐어. 아우 나는 얼굴 바이든 얼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결국 보면 그 얼굴이 전부 이상해. 그래 트럼프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 아 여러분 솔직하게 봐. 트럼프가 좋았어요. 바이든이 좋았어. 에? 아, 난 그래도 트럼프가 괜찮았어. 이게 미국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미국과 한국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의 잘못된 것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미군 철수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교만해서 고통당하는 거고 겸손해서 축복받는 거고 8월달 9월달 올 한해 모든 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겸손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이 많이 오고 자주 오고 하나님 겸손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 토인비 역사학자는 책을 쓰고 말해서 전 세계에 감동을 많이 끼쳤는데 토인비가 뭐라 그러느냐 교만은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교만은 반드시 패망케 한다. 교만이 들어가면 반드시 패망케 한다. 교만이 들어가면 이혼해요. 교만이 들어가면 사고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600조.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인데 나라 빚이 1000조, 2000조, 3000조. 대통령이 경제를 좋게 해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경제가 나빠져. 국가 채무가 점점 많아져. 그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은 죽어도 빚은 점점 많아져. 아들, 딸한테 빚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돼서 대통령이 잘못해도 대통령 후보가 잘 나와서 겸손한 대통령 나오게 하소서. 경제대국이 되게 하시고 DMZ가 UN본부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통일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는 이렇게 전단지 만들었죠. 이 기도 제목이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여기 썼잖아요. 인천하고 중국하고 300조 벌고 부산하고 일본하고 해저터널 해서 300조, 600조. 신문에 난 거요. 600조. 국민들 세금 안 내도 돼. 경제가 살고 나라 잘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 일본에 가봐요. 60만 넘으면, 일본 정부는 60 넘은 사람들한테 150만 원씩 나가. 150만 원씩 후원해. 근데 요즘 60세에서 65세로 간지 모르지만 노인들은 전부 정부에서 150만 원씩 줘요. 호주도 주고 미국은 처벌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일본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레기 줍고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정부에서 도와줘. 부자들이 다 갖고 대통령들이 갖고 다 도둑질하고 가지니까 그렇지. 정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도와주면 세금 탈세 안 해요. 야, 노인들 도와주니까, 부모님들 도와주니까 100만 원씩 도와주면 100만 원. 야, 60세 넘은 사람 손 들어봐. 아, 손 좀 들어봐. 정부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생활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100만 원씩 줘서 나라 잘 되고 경제 좋아지고 좋아져야 돼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이 교만하고 부자가 교만하고, 교만해서 이민 간 사람 많아요. 권력에 교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교만하지 않고, 직장도 겸손한 사람이 일을 잘한대. 교만한 사람이 일하면서 돈만 타먹을러. 우리나라 신문 기사 보니까 이 정치한 사람들이 교만하면 나라가 파탄이 일으킨다. 이 정치하는 사람이 교만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 해야 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져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발표했어요. 뇌가 망친다. 교만하면 뇌가 망치고 양심이 없어지고 정직이 없어지고 교만 증후. 교만한 사람이 국가를 망치고 권력이 나를 망친다는. 권력인 사람이 겸손해. 겸손. 마키아벨리 군주련 이탈리아 정치가 교만해서 나라가 망했다. 로마도 교만해서 나라 망했다. 수많은 제국과 왕국이 국가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사회 지도층이 교만해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지도층이 겸손하게 하시고 헤롯이 헤롯 왕이 교만해서 아 나가서 왕복 입고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되 아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아니다 하고 백성들이 칭찬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암병을 죽고 죽었다는 것.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왕이 겸손하고 대통령이 겸손하고 장관이 겸손하고 국회의원 겸손. 우리 대한민국 겸손해서 선진국 독일 미국 캐나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기독교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원래 설교 30분 해야 돼요.
이제 설교 오래 하면 안 돼요, 이제. 설교를 저기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10분 있으면 설교를 잘라서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 거요. 내 설교가 월요일 날 6시에 CTS, 금요일 날 2시에 또 방송에 30분 설교 나가. 아, 어저께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하느라고 보지도 못했어. 우리 부목사가 기도원이 있었는데 월급을 많이 줬어요. 300만 원에다 판공비 50만 원까지 줬어요. 10년 전에. 퇴직금 안 준다고 난 고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하고 있다니까. 직원들은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목사한테 300만 원에다 판공비 50만 원까지 줬는데 퇴직금 또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줬다. 50만 원씩 맨날 판공비 줘서 다 이미 줬다. 그래서 재판하니까 내가 간 거. 그래서 이 법원 가서 재판하니까 배우는 게 많더라고. 야, 판사도 교만해가지고 나와서 그냥 줄줄줄줄줄 다 읽어. 읽고 들어가. 이 사고력이 없어. 아니, 월급 받고 판공비 다 받았으면 됐지. 왜 거기다 또 고발까지 해? 왜 고발을 하냐고. 그만큼 먹고 살았으면 됐지. 일하면서 달라고 그러지. 재판 끝나면 내가 책을 쓰려고 그래. 판공비, 퇴직금. 이거 올바로 써서 감사하게 잘 해야지. 그저 돈만 달라고, 돈만 달라고. 뭐 교회가 내 돈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적자인데 겸손해서. 아, 나도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도 교만해. 부목사가 교만해. 뭐 내 거야? 내가 돈 가지고 있나? 어려운데. 어, 들어오면 일하는 거고 안 들어오면 나가서 일하는 거지. 돈 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교만해. 목사들도 교만해. 겸손의 축복. 차라리 자기가. 아, 이번에 학교 들어갔는데 등록금 좀 주세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나도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지. 그냥 놀고 먹고 퇴직금 달라고 그러니 직원들은 퇴직금 달라고 그러던 목사 교육자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충성하니까. 100명 이상 다녀가도 다 퇴직금 안 받고 이랬네. 그 몇 사람만 딱 짜고서 돈 달라고. 야단하니까 나는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일하는 것만큼 보상해지지. 퇴직금은 목사들은 없습니다. 재판하고 있다니까. 막 몇천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하는데 판사가 달라는 거 공 하나 빼서 요거라도 주시오. 이것도 못 줍니다. 이거 주면 그동안에 지나간 사람들 다 달라고 그러면 줄 수가 없지. 겸손해. 목사도 겸손하고 정치가도 겸손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여기 또 간증할까요? 간증. 여기 홍민자 씨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믿음의 가정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교사로 근무해서 아,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가다 이제 교사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교회 자꾸 빠졌대.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빠졌는데 교회 빠지고 또 빠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니까 의사가 교회 안, 잘 다니다 교회 안 다녀서 친구들하고 술, 담배 놀러 다니고 의사 선생이 담도암 잘 믿다가 죄를 지니까 귀신 막에 들어가서 담도암에 걸려서 담도암 의사 선생이 담도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십이지장, 췌장, 쓸개 참어 암이 퍼졌다. 어떻게 해요? 수술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술해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홍인식 씨가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젊은 나이 죽으면 어떡해. 이 걱정 저 걱정 했더니 친구들이 그 소식 듣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어요. 병원에 왔어. 아이고,
빨리 기도하세요. 살아야지.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기도 온 가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죽지 않고 삽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병원에서 기도원은 못 가고 병원의 기도실이라고, 요새 병원의 기도실. 기도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기도했대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 저녁 때 한 달 동안 기도하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자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떤 손이 확 와서 배 가슴을 막 쓰다듬더래. 누군지 모르는데 손이 와서 막 배 가슴을 막 쓰다듬. 그래서 배 쓰다듬고 나서 그 다음에 화장실 갔더니 막 피덩어리가 막 쏟아지네. 이건 누구야? 내 배 자꾸 만지는 사람 누구야? 내가 누군지 모르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나타나서 배를 막 쓰다.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손이 나타나서 배를 막 만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던 통증이 딱 사라지고 의사한테 그랬대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CT 검사를 합시다. CT 검사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많은 말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때서부터 홍인식 씨가 병에서 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이 전도하게,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한 병고침 받습니다. 응답 축복 받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간증 하나 더 할까요? 간증. 걱정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죽어요. 망해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한기덕씨라는 사람. 이게 이름이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진짜 막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름을 그냥 가명으로 쓴 거예요. 한기덕 씨가 얼마 축복을 받았느냐. 이 간증을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부도나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축복하셔서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얼마 축복받았느냐.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얘기할게요. 100억, 1000억, 1600억. 요즘도 간증 보면 축복받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기도해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1600억 따라합시다. 1600억 축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교회 세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겸손하면 축복받고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고 교만해서 죄가 많이 짓고 빨리 죽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돈 버는 사람 교만하니까 자꾸 죄를 짓고 탈세, 횡령,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교회도 많이 세우고 10개, 100개 세우고 앞으로의 기도원에도 300명, 500명, 1000명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목사도 기도하고 장로도 기도하고 권사도 기도하고 집사 기도하고 십일조도 덕질하지 말고 십일조도 덕질하지 말고 목사도 십일조도 덕질하고 장로도 십일조도 덕질하고 권사도 십일조도 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십일조로 축복받아서 백만원 천만원 1억 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만 물러갈